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줄즈 에어 플러스 모델은 2023년 2월 9일 코엑스 베이비 페어에서 처음 런칭하게 됩니다. 2월 9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되는 코엑스 베이비 페어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진석군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영통 베이비 하우스 배하 영통 베이비 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늘은 더욱더 새로워진 줄즈 에어플러스 모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잘나가는데 이렇게 리뉴얼까지 해준다고요? 특히 고객님들께서 많이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쏙쏙 골라서 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웬만하면 1등이다 거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줄즈 에어플러스 모델은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유모차는 총 3개의 체급으로 나뉩니다.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뭐 쌍둥이도 있고 이러저러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누고요. 휴대용 유모차는 신생아는 태우시면 안 되고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한 가벼운 유모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럭스랑 절충형 유모차를 사용하고 휴대용 유모차를 서브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참고로 이 줄즈 에어플러스는 나중에 줄즈 에어콧으로 구매해 주시게 되면 신생아도 탈 수 있는 모델입니다. 요즘 줄즈 에어 정말 많이 보이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작년 말에 갔던 도쿄나 제일 최근에 홍콩 전시회 갔다 왔을 때도 홍콩 주변을 돌아다닐 때 줄즈 브랜드 제품들의 유모차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인 이 줄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네덜란드라는 표어를 통해서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모차라는 것을 좀 컨셉으로 잡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리고 줄즈 브랜드는 제품 하나가 판매될 때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런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친환경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 줄즈의 에어플러스 휴대용 유모차의 가장 큰 장점 세 가지를 일단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 기본이죠. 원핸드 폴딩이 가장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손으로도 쉽게 접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기내반입이 가능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숄더 스트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돌아다닐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되는 부분도 바로 이 숄더 스트랩인데요. 이 숄더 스트랩이 고무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올릴 때는 이게 오히려 좀 무겁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깨에 맸을 때 걸음에 맞춰서 여기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하면서 무게를 좀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부담을 덜어주는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언폴딩 역시 한 손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필수가 있고 줄즈 에어플러스는 필 때도 저절로 캐노피가 펴지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유모차죠. 두 번째 줄즈 브랜드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줄즈 유모차 라인업들은 아이가 포근하게 아이를 싹 감싸주는 이 좋은 자세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줄즈 에어플러스도 아이가 딱 탔을 때 측면에 쿠션들이 이렇게 아이를 감싸주면서 최적의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휴대용 유모차가 빤빤한 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자세를 못 잡거나 좀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줄즈 에어플러스는 인체공학적 시트로 굉장히 아이가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네덜란드 브랜드 유모차잖아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바로 부드러운 핸들링입니다. 사실 휴대용 유모차 체급은 제가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휴대용 유모차는 약간 경차 체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경차를 비교할 때는 뭘 봐야겠어요? 가성비, 연비 이렇게 얼마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가를 보고 디자인이랑 이런 기능적인 거는 내려놓기 마련인데 이 줄즈 에어플러스는 핸들링도 굉장히 절충형 유모차급으로 부드러운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 프리미엄 유모차 브랜드들은 꼭 아이를 태우고 핸들링을 해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뭐 저희가 지금 바닥도 굉장히 매끈하고 빈수레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휴대용 유모차는 점점 무거운 아이들이 탈 건데 이 무거운 아이를 태웠을 때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핸들링 되는 것이 줄즈 에어의 장점입니다. 제가 가장 큰 장점 3개를 꼽은 거지 이 외에도 다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대부분 휴대용 유모차는 사실 좀 디자인을 포기하는 체급이죠. 왜냐면 프레임이 크고 굵직굵직하고 바퀴도 크고 그래야 좀 예쁜데 줄즈 에어는 휴대용 유모차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돋보이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장바구니까지 같은 색깔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장바구니는 뭐 까만색으로 뭐 비닐 같은 걸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줄즈 에어플러스는 장바구니 색깔까지 같이 통일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몇몇 컬러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렇게 벨트의 색깔도 잘 어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기본 다른 컬러들은 이제 블랙으로 벨트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이지 그린 컬러와 마이티 그린 컬러는 보시면 벨트가 색깔이 다르죠. 딱 유모차에 맞는 벨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벨트 자체도 굉장히 고급 재질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컬러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춰놨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디자인적으로 칭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나 핸들 가죽 부분도 굉장히 마감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장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다른 브랜드 휴대용 유모차들에 비해서 엉덩이부터 이 머리끝까지의 높이가 굉장히 깁니다. 엉덩이 끝부터 머리끝까지가 약 70cm거든요. 상반신 70cm면 거의 아이가 뭐 110 넘게까지 쭉 쓸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휴대용 유모차들이 등받이의 등판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 등판이 끝납니다. 그럼 머리가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줄즈 에어플러스는 끝까지 머리를 기댈 수 있는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휴대용 유모차들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줄즈 에어 플러스가 기존 줄즈 에어에서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겠죠? 바로 이 안전가드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홀딩이 되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줄즈 에어 기존 모델은 안전바를 제거하고 따로 해줬어야 하는데 안전가드가 있는 상태에서도 홀딩할 수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화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접어줌으로써 안전가드가 있는 상태에서 접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게 별도로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고정하거나 접을 때 내려놓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바뀐 부분은 캐노피가 더 많이 확장되도록 변경됐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부 시트가 원래도 쿠션감이 좋았지만 더 두툼한 쿠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깨 패드 역시 더 두꺼워지고 뒷부분이 메쉬로 변화한 부분이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줄즈 브랜드 자체가 럭셔리 브랜드에 속하기 때문에 줄즈 에어플러스가 휴대용 유모차의 가격을 감안한다면 고가인 것은 맞습니다만 핸들링이나 홀딩되는 사이즈라던가 원단이나 마감을 만져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보다 오히려 더 고퀄리티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휴대용 유모차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인 사이즈와 무게가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줄즈 에어플러스는 등받이 조절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는 각도 조절하는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지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열어주시면 등받이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 주머니 부분에 이렇게 단추 같은 게 있습니다. 단추의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단추가 빠지면서 각도가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즈 에어플러스는 총 3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잠금 상태에서의 중간 단계 풀었을 때 3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 등받이 각도도 가장 눕혀놨을 때 170도로 굉장히 휴대용 유모차치고 많이 눕는 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벨트 디테일은 뭐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만 이렇게 아이의 성장 사이즈에 맞춰서 벨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네덜란드 프리미엄 브랜드인 줄즈의 에어플러스 휴대용 유모차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거의 완성형의 모델이 됐기 때문에 이 줄즈 에어플러스의 진가를 보시기 위해서는 꼭 저희 매장 방문하셔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강조해드렸지만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원단이나 마감이나 퀄리티가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다른 유모차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촬영하거나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